오늘의 1분 누바 소식 고고! NBA.com이 선정한 서부 컨퍼런스 팀들의 파워 랭킹이 릴리즈되었습니다. 1위 골스, 2위 피닉스, 3위 클리퍼스, 4위 덴버, 5위 멤피스 순이네요. 지난 주말 케빈 듀란트는 구단주인 조셉 차이와 미팅을 가졌고 결국 트레이드 요청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듀란트는 자신을 선택하던지 스티브 내쉬 감독과 션 막스 단장을 해고하라는 식의 통보를 했고 현재 브루클린 구단의 방향성을 믿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차이 구단주는 자신의 트위터에 프런트 오피스와 코칭 스태프를 지지한다고 언급했고 구단의 최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도 했네요. 듀란트도 그렇고 차이 구단주의 의지도 생각보다 강한 것 같은데 과연 브루클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브루클린 선수들은 지난 플레이오프 보스턴과의 3차전 경기에서 패한 후 벤 시몬스에게 4차전 출전 여부를 채팅방을 통해 물어봤으나 시몬스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채팅방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요? 마이클 조던이 현 시대에 뛰었다면 평균 몇 득점을 올렸을 것 같냐는 질문에 NBA를 대표했던 악동 메타 월드피스는 자신은 조던의 시대에도 뛰었었고 르브론, 코비, 던컨 시대에도 뛰었는데 지금처럼 3점 비율이 높은 농구였다면 조던은 평균 50득점을 찍었을 거라 답했습니다. 골스는 팀 하더웨이, 미치 리치몬드, 크리스 멀린, 즉 런 TMC 시절의 유니폼을 다음 시즌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마이애미는 제이 크라우더를 트레이드로 다시 데려오는데 관심이 있지만 셀러리 캡 규정으로 인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합니다. 퀸 쿡이 세크라멘토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누바 소식 끝!